영국의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새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 우수한 아이들로 편성된 학급이 우둔한 학급으로, 우둔한 학급은 우수한 학급으로 컴퓨터 입력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.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뒤에야 학사 관리가 잘못됐다는 걸 발견한 학교 측은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.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. 분명 우리 학교에 나쁜 인상을 주게 될 겁니다.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실수를 알리지 않은 채 학기 말 시험이 치러졌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원래 우수했던 아이들은 성적이 떨어지고 우둔했던 학급의 점수는 크게 향상된 것이었죠. 학교는 곧 이 믿을 수 없는 결과의 배경을 밝혀냈습니다. 원래 우수한 학급의 아이들은 열등한 아이들로 분류되면서 선생님들의 태도 또한 열의가 없었습니다. 이 문제는 어차피 너희들이 풀기 힘들 테니까 쉬운 문제 위주로 풀어보자. 학과 점수가 떨어질 때마다 길을 꺾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. 그럼 그렇지. 너희들이 잘할 리가 없지. 우둔한 학급의 아이들은 그 반대의 대우를 받았죠. 선생님들은 그 반 학생들이 대단히 우수하다고 알고 열성을 다해 가르쳤던 것입니다. 너희들이라면 이 정도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거야. 그럼 어디 풀어볼 사람?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내는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. 답이 틀리긴 했지만 아주 잘해줬어. 선생님은 네가 앞으로는 더 잘할 거라고 믿는단다. 그렇게 아이들의 머리가 아닌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에 따라 성적의 편차를 보였던 것입니다.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능력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법. 다만 어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긍정적인 태도가 아이들의 재능을 피고지게 할 수 있고 인생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죠. 건강하고 씩씩한 꿈나무는 자부심과 긍지를 키워줄 수 있는 어른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알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.